정역학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변형하거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역학은 변형하거나 운동하지 않는 정적인 평형 상태, 즉 힘의 평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공학의 기초 과목으로서 구조적, 기계적 장치의 설계와 해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춘태 교수님과 함께 정역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차원과 단위 해석, 벡터, 힘의 합성과 분해, 강체 평형과 마찰, 물체 중심과 모멘트 등 정역학의 주요 개념 설명을 통해 역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정역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힘의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학의 기초를 쌓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정역학 강의를 들어보세요.